이 원정에서 화천 KS4는 올 시즌 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기록인데 네. 현재까지 원정에서 패가 없어요. 그렇죠. 황하연 왼발 크로스 반대편 네. 갑니다. 슈팅! 선제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 0입니다. 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네. 오, 너무 깜짝 놀랐는데 위재훈 선수 아니나 다를까 지난 경기에 이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방금 사이드 골대 안쪽을 보면서 정확하게 밀어넣는 슈팅을 보여줬어요. 여기에서 아. 크로스 또한 너무나도 그렇고요. 이거를 또 원터치로 득점해내는 위재훈 선수였습니다. 확실히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위재훈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또 위재훈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화천 KS4가 전반 21분에 1대0으로 앞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 인천현대제철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전반전 마지막에 이 동점을 만들어내는 것일 텐데요. 네. 왼발에 마법사 올려줍니다. 네. 박스 안쪽! 잡아냅니다. 다시 한다! 결국에는 임선주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 1입니다. 네, 방금 안동희 캐스터님께서 또 말한 그대로 또 바로 득점을 연결하고 만들어내는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세현 선수의 날카로운 킥이 있었는데요. 오, 방금 골을 내어줬는데. 네. 이 장면이거든요. 네, 여기서 맞고 나온 것을 끝까지 집중하면서 임선주 선수가 밀어넣는 장면이었어요. 네. 확실히 여기에서 맞추는 것도 쉽지는 않았는데. 네, 그렇죠. 저것을 논스톱에 맞추는 게 또 쉽지만은 않았는데 잘 맞췄고 또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임선주 선수였습니다. 네, 김민영 골키퍼가 오늘이나라는 댓글이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민영 골키퍼 주변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올려줍니다. 역전이 됩니다. 인천현대제철 스코어는 2대 1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굉장히 골문 앞에 많은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코너킥을 골대로 붙여주는 장면이었고 자, 이 장면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같이 결국에는 이세훈 선수의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인해서 네, 득점을 만들어내는 현대제철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화천 KS4 선수들은 이 방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네. 어필을 가져가는데요. 네, 골킥 선생님이 어필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주심의 손에는 빨간색 카드가 들려 있습니다. 네. 화천 KS4가 이 과정, 그러니까 이 페널티킥 장면도 있었고 네. 지금 이 장면에서도 어필을 계속해서 가져갔던 이유는 네. 이 판정에 대한 아쉬움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화천 쪽에서도 또 강력하게 계속 어필했던 것이 골키퍼 앞에 너무 큰 방해가 있었다. 네. 이거 파울 아니냐. 하지만 그것을 또 이제 골로 인정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이 장면에서 이제 화천 KS4의 골키퍼 선생님이 강력하게 어필하시면서 퇴장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강재순 감독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어필을 하는데요. 네. 주심이 계속해서 또 이 상황을 설명을 하는 모습이고 자, 대기심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짚어보자면 이 코너킥 상황 김민영 골키퍼가 네, 이 장면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골키퍼가 네 골 쳐낸 장면에서 임선주 선수의 방해가 심하지 않았냐. 경기는 이렇게 재개가 됩니다. 네. 양